제가 저번에 샀던 그 샘플 조명 팔았던 데에서 하나 더 구매했거든요. 한번 뜯어볼게요. 오, 이렇게 생긴 드립니다. 사이즈가 크지 않네. 근데 제가 지금 당장은 전구가 없어서 킨 거는 전구 사고 나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6시 정도 됐는데 아까 산 등 조명을 사러 나갈 거예요. 이케아 전구처럼 막 색깔 변하는 전구 있잖아요. 그거를 당근마켓에서 찾아가지고 거래를 하러 갑니다. 원래는 인터넷에서 시키려고 했는데 그럼 또 막 시간이 걸리잖아요. 상격이 더럽게 급해가지고 그냥 당근마켓 뒤져서 좀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러 갑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늘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는 게. 거래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전 거래를 하고 왔고 산 거는 요거예요. 헤이홈? 헤이홈이라는 브랜드의 스마트 전구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색깔을 막 조정할 수 있대요. 얘를 한번 껴보도록 할게요. 엥? 이거 어플을 먼저 받아야 되나 봐요. 아, 너무 당황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그냥 이케아 거나 살 걸 그랬나? 어? 뭐야? 불이 켜지기는 했는데 조정하는 법을 설정하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짜잔, 조명이 이렇게 됐는데 카메라엔 너무 이상하게 남기네. 좀 밝게 하면 이런 느낌? 나랑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애매하긴 한데 저 사이즈나 이런 느낌이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정면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 당근마켓에서 이 이케아 거울을 사왔거든요. 근데 분명히 가로 사이즈가 60 사이즈짜리라고 알려주셨는데 제가 볼 때 이 사이즈는 80 사이즈예요. 이렇게 클 리가 없거든요. 원래 작은 거를 여기에 두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커가지고 좀 아쉽긴 하네. 이 벽에다가 이렇게 두려고 했는데 진짜 커. 존재감이 아주 어마어마하네. 벽에 못 뜯기가 좀 그래서 아마 천장에 이렇게 액자 레일 거는 것처럼 해가지고 아마 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거 다는 날 또 영상 찍어볼게요. 어제 친구들이 집들이를 하고 갔거든요. 정말로 토스터기를 선물 받았어요. 너무 귀엽죠? 태팔. 아직 써보진 않았다만 그때는 제가 사달라고 그랬거든요. 이걸 사달라고 한 건 아닌데 아니 이거 너무 예뻐요. 근데 이것도 봤던 모델 중에 하나였거든요. 거기에 빨리 빵을 구워 먹어봐야겠어요. 학원 갔다가 집에 왔는데 뭐가 왔냐면 거울 벽에 단다 했잖아요. 레일이랑 와이어가 왔어요. 이거 뜯어가지고 이제 설치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얘는 지금 와이어 레일이고 그다음에 드라이버 추가로 주문했고요. 액자 뒤에 홈이 있긴 한데 혹시 거기에 잘 안 걸리면은 난감하니까 그냥 액자 뒤에 걸 수 있는 이 고리도, 반달형 고리도 샀습니다. 못은 그냥 기본적으로 보내주셨어요. 아, 이게 보니까 레일 조절하려면은 고리 부분에 여기 위에 있는 나사를 풀면 이렇게 풀리거든요. 그래서 얘를 반대로 밑으로 내리려면은 여기 위에 있는 요 부분을 꾹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위아래로 돼요. 그냥 이렇게 내리려고 했다가 이게 안 내려가가지고 불량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만약 길이가 다 됐다 이러면은 다시 처음처럼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 굳이 끝에 있는 요 남아있는 선은 잘라도 되긴 하겠지만 굳이 안 자르고 그냥 이렇게 남겨둬도 될 것 같아요. 혹시나 나중에 더 다른 느낌으로 연출하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와이어 다 했습니다. 이제 이걸 달면 돼요. 여기 있는 이 고리가 제대로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혹시나 해서 구매했던 요거 있죠, 반달형 고리. 얘를 달아야 깔끔하게 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야 조금 안정적이어서 그냥 이 고리를 달려고요. 여기 달았던 부분보다 조금 더 위에 달게요. 왜냐면 여기 조금 들뜸이 있어가지고. 유리 깨졌어. 이거 봐. 어떻게 이거 재활용도 못하나?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 나 이게 나무가 뜯어지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유리가 뜯어지는 소리였네. 아, 미쳤다. 어떡해. 아, 일단 깨지긴 했는데 얘가 이 고리에 잘 달리는지 안 달리는지만 확인해보고 그러고 말려고요. 아, 짜증나 이거 진짜. 아, 일부러 당근마켓에서 싸게 산 건데 땡돈 주고 산 거였으면 진짜 억울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나. 이렇게 달렸거든요. 아, 근데 깨졌어. 이거 어떡해. 나 진짜 바본가 봐. 내가 너무 황당해요. 아, 진짜 어떡해.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그냥 쓰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깨진 거울을 쓰면 안 좋다는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깨진 거울 쓰지 말라고. 아, 내 돈. 네, 어쨌든 잘 달았고요. 저거는 지금 달아보니까 고리가 없어도 아주 잘 달리네요. 참고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거 다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네, 아주 잘 달리고요. 굳이 뒤에 저처럼 바보처럼 더 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그냥 다시면 됩니다. 네, 거울 다는 거는 끝. 거울 그냥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아, 원래는 그냥 버리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 거울이 되게 마음에 든단 말이죠. 다시 사기에는 너무 빡세고 이게 14만원인가 그렇거든요. 14만원인가 13만원인가 해요. 이케아에서 직접 사면. 지금 주변에 거울 유리 그 업체를 수소문해가지고 찾았는데 교체하는데 한 5, 6만원 정도 든대요. 차라리 그게 낫겠다 해가지고 교체하려고요. 아, 짜증나. 정신 같아. 저는 이거 이제 택시 그냥 잡아가지고 갔다 오려고요. 어제 유리 공장에 맡겨가지고 가져왔고요. 새 거울이 됐네요. 아주 잘 해주셨어요. 이거를 다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설치했습니다. 예쁜 것 같아요. 아, 너무 고생했어 저거 다느라고. 두 개의 레일로 잘 버틸 수 있으려나? 5kg까지 버틸 수 있다 했으니까 버틸 수 있겠죠? 이제 전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느낌입니다. 예쁘죠? 거울이, 나 근데 몰골이 말이 아니네. 거울이 커가지고 되게 공간이 더 넓어 보이고 좋은 것 같아요. 전 진짜 이제 밥을 먹을 겁니다. 사과랑 요거트를 먹을 거예요. 전 학원을 다녀왔고요. 오전에 포스터를 출력소에 맞춰놨었거든요. 그래서 오는 길에 찾아왔어요. 보이시나요? 이게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거라서 화질은 조금 아쉬운데 제가 찍었다는 거에 별로 있는 거를 하려고요. 나름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확실히 A2로 뽑은 게 화질이 더 좋아요. A2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액자도 시켰거든요. A1짜리만 일단 시켰고 이거는 액자에 안 담고 그냥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로 붙이려고. 예쁘다. 여러분들, 액자가 왔어요. 이제 이 액자를 풀러서 조립을 해볼 거예요. 뻔한 얘기였죠? 예쁘죠? 장갑도 필요하대요. 장갑을 끼고 하라는데 나 장갑이 없는데? 장갑이 없어서 고무장갑 끼고 할게요. 장갑이 없어. 어떡해. 진짜 감성 안 난다. 그죠? 액자 드라이버도 있나? 이거 조그만 거밖에 없는데? 필요한 게 뭐가 이렇게 많아?
나 완전 이런 코딱지만한 드라이버밖에 없는데 빌려와야겠다. 아 근데 처음에 뭐 해야 되냐면 스프링을 제거해야 된대요. 스프링이 어디 있는데? 아 이걸 말하는 건가 보다. 예쁘죠 꽤. 되게 은근 예쁘네요 해놓고 보니까.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찍은 사진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스터 너무 잘 나와서 다행이다. 최고. 여러분들 이렇게 달아봤는데 예쁘게 잘 나왔어. 이런 느낌이에요. 예쁘죠. 네, 여러분들도 직접 찍은 사진으로 이렇게 손쉽게 액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저는 파주 갔다 왔고요. 출판단지 다녀왔는데 요거 택배가 와가지고 얘도 같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얘는 그거예요. 커튼이에요. 이렇게 예쁘게 담아주셨어요. 감동적이다. 사진도 찍어야겠다. 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프로젝트 짓기라는 인테리어 소품 브랜드고요. 인스타그램에서 새로 나온 신상품, 신상 커튼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업무를 했었는데 운이 좋게 당첨이 돼서 프로젝트 직계에서 이렇게 제품을 보내주셨고 제 방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우와! 이렇게 하면 안 보이겠지 당연히. 이거를 제가 설치를 다 하고 찍을게요. 근데 궁금한 점이 이거를 이제 걸어야 되는데 이거 여기 거는 고리가 없어요. 고리가 없어서 이거를 어떻게 걸어야 될지 모르겠네. 그냥 구멍을 뚫어서 하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밖에 빛이 있어가지고 이 슈폰이 막 엄청 잘 튀어나진 않는데 좀 어두워지면은 확실히 티가 더 잘 날 것 같아요. 근데 저거는 좀 다시 달아야 될 것 같네. 저거는 좀 수정을 해서 달게요. 그리고 오늘 파주 가기 전에 거기 전에 만들었던 그 그릇 공방에서 그릇 픽업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작은 애 먼저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귀엽죠? 아 얘는 참고로 수저 받침이에요. 얘는 젓가락, 얘 숟가락 아니면 얘 숟가락, 얘 젓가락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얘가 제가 만든 그릇입니다. 되게 이런 마블링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요. 이걸 마블링 표현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겉에는 이렇게 유광으로 됐고 요거트 볼 같은 용도로 만들었어요.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 예쁘죠?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과일 같은 거 올려 먹거나 할 것 같아요. 이건 과일 올려놓는 용도로 만든 거거든요. 아주 만족스럽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 뭘 담아 먹을지 되게 기대되네요. 로고는 잘 됐나? 아 여기 이렇게 됐구나. 네 그럼 전 이제 너무 피곤해서 씻고 좀 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